왜? 야, 너 생일 뭐였지? 너가 뭐니 오빠한테 8월 6일 왜? 뭐 사주게? 전화. 참나, 아직도 지 생일이 비번이야. 되게 잘 나왔다. 카톡 사진 해야지. 아, 확시 미쳤나봐. 극혐 쓰레기인가? 아, 냄새 나는 것 같아. 뭐야? 겁나 웃겨. 왜 이런 걸 찍어? 뭐지? 감독님, 저 지금 여기 영어 미팅 끝나고. 누구세요? 그건 돈 나간 사람이 밝히셔야죠. 저는 철민인데요. 그런데요? 근데 혹시 이거 신 감독님 전화번호 아닌가요? 네, 맞을걸요? 근데 왜? 신 감독님 여동생이구나, 맞죠? 야, 와, 여동생이 있었구나 우리 감독님한테. 혹시 그러면 이 나이가? 저요? 네. 24시. 그럼 이름은? 저 신소미요. 신소미? 야, 우리 동생 진짜 이쁘다. 뭐 배우나 뭐 모델 관련된 일 하시겠다, 그쵸? 저 집에서 맨날 노는데. 집에서?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구나.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좀 가까이 한번 와보실 수 있어요? 예. 네. 저요? 예, 네, 그냥 신 감독님이랑도 너무 다르고. 좀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괜찮아요. 부담 없이 와요. 괜찮아요. 저도 보고 가까이 댈게요. 그렇죠. 야, 진짜 잘 컸다. 배달원 동생인가? 야, 진짜 느낌 좋은데? 혹시 안경 한번 벗어보실 수 있어요? 왜요? 그냥 안경 벗으면 굉장히 좀 섹시하고 매혹적일 것 같은 느낌? 갑자기 드는 생각? 아니에요! 안경 벗으니까 봐요. 안경 벗고 다녀요.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잠깐 보였는데 덤니가 진짜 귀여우시다. 야, 와, 마이 갓. 진짜 남친 너무 부럽다. 진짜. 저 남자친구 없는데. 그래? 저도 없는데? 그런데요? 수미씨, 그러면 까르보나라 좋아하세요? 이것도 이쁜데. 다 사, 다. 그렇게 비싼. 아씨, 돈 안 될 것 같은데. 야, 아니, 오빠, 뭐해요? 너 지금 내 방에서 뭐해? 내 컴퓨터 쓰냐? 나 노트북 고장나서. 야, 너 빨리 안 나가? 너 내가 컴퓨터 건들지 말라 그랬지? 오빠, 5만원! 야, 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뒤집지 않으면 빨리 나가라. 아이씨. 야, 굳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냥 달랄 때 곱게 주는 게 나을 텐데. 웃기고 자빠졌네. 너 진짜 집에 가면 진짜 뒤지게 쳐 맞는다. 어머, 오빠 카톡 프사 바꿨네? 진짜 멋지다. 뭔 소리야? 내가 프사를 뭘 바꿔? 야, 너 미쳤냐? 오빠 5만원. 5만원은 무슨. 너 딱 기다려, 지금 들어가니까. 사장님. 아이씨, 빨리 입금하라고. 이거 다 페북이랑 막 카톡이 다 뿌려버린다. 아니다, 네 야동이나 찾고 놀아야겠다. 야, 찾아봐라, 찾아봐라. 나 그런 거 없거든? 그래? 있어봐. 사장님, 이거 계산 좀 빨리 해주세요. 어허라. 어허. 이번엔 꼭꼭 잘 더 숨겼네. 자, 등잔 밑이 어두운 법. 예스. 짜잔.
어머나 세상에. 돈돈돈돈돈. 느낌 왔어. 예. Yeah. 예. 예예예. 예예예. 딴딴딴. 빙고! 뭐가? 왜 빙고야? 뭐야? 오빠 요즘 어떤 영상 기획하나 궁금하다. 기획 참고 자료나 좀 볼까? 야야야, 그거 하지 마. 어? 야, 그거 열지 마. 대체 뭘 기획하길래 기획 참고 자료 이름이 새새끼 가르. 5만 원이라 그랬나? 오빠 시세가 있지. 저번에 20기가 찾았을 때가 5만 원이었으니까 이번에 원래 두 배 받아야 되는데 8만 원으로 해줄게. 5분 안에 입금 안 하면 다 지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아, 저기 죄송한데요. 네. 여기 근처에 혹시 ATM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이거 신한은행이. 아, 고맙습니다. 어, 커널 안녕하세요. 커널 여기 웬일이세요? 커널 같이 가요. 오빠, 5분 지났어. 이제 수지키랑 작별 인사해. 아, 그리고 대표님한테 카톡 왔는데 진행 중인 프로젝트 궁금해 하시더라고. 내가 대신 기획 참고 자료라도 캡처해서 보내드려야겠어. 어? 야, 신소미 씨! 일로 와. 나와. 이제 죽을래? 나와. 야, 안 들리냐? 오빠. 예. 미안. 뭐가? 뭐가? 아이, 꺼져 이씨. 못생긴 게. 야! 잠깐만. 저기, 아, 아,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크리에이터 신소미입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짜잔. 세비라는 브랜드의 립스틱과 틴트입니다. 여자들은 평생 85개의 립스틱을 먹고 산다. 우리가 성분을 보고 사지 않고 색깔을 보고 사잖아요. 이 세비라는 제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립스틱은 저희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줄 수도 있고. 특히 여기 거가 발색이 되게 자연스럽고 촉촉하게 발려서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오늘 제 얼굴에 생기를 넣어줄 친구는 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계속해봐. 오빠야가 뭐. 오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봐. 아 계속해봐.